골프스윙 시 허리에는 큰 부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는 허리를 살짝 기울인 스쿼트 자세에서 스윙으로 이어지면서 회전력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이는 허리뼈의 굴곡과 회전이 동시에 일어나는 동작으로 허리에 매우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개인별로 체격과 스윙 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허리를 앞으로 살짝 구부리는 스쿼트 자세에서는 허리를 곧게 펴고 있는 자세에 비해 허리 관절에 2배 이상의 부하가 걸리게 되며 강력한 스윙을 하는 순간에는 8배 이상의 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골프는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내야 하는 스윙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근육과 인대의 사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허리 부상의 위험이 다른 부위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요. 충분한 준비 운동 없이 강한 스윙을 하거나 공을 줍거나 티를 꼽는 등 허리를 굽혔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요추 염좌나 허리 디스크와 같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프를 지키며 허리 건강도 지키기 위해서는 힘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스윙 동작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하를 견딜 수 있도록 평소에 복부나 허리의 근육 운동을 충분히 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급성으로 통증이 발생한다면 완화될 때까지 골프는 중단하셔야 합니다. 라운딩 후 허리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붓기와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하여 통증 부위에 냉찜질을 하고 다음날부터는 온찜질과 파스를 붙입니다. 하지만 통증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전문 의료진과 상담 후에 운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